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투자 오개명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나만의 개명, 나만의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이번 시간에 한번 잡아가는 시간, 기준을 잡아가는 시간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상황 그리고 해외 시장 상황 한번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02% 상승, 나스닥 0.48% 상승, 반도체 지수도 0.54% 상승, 독일은 0.46% 하락. 자, 이 부분은 미국 시장 좀 등락 거듭하면서 아무래도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잡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크게 뭐 미국 유럽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양호한 상황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상해종합지수가 조금 강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 별로인 상황이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기 약간 외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상기님 이것도 한번 잘 들어놓으십시오. 핀처님도. 자, 옵션 만기일이 다음주 목요일인데 이것 때문에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외가라는 것은 체결되기에 아주 가능성이 낮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들을 외가라 그러는데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40% 가까이 풋옵션은요. 자, 전일 해외시장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 돌아오자면요.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좋다 그랬는데 그대로 밀어버리고 마무리했습니다. 0.3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막판에 좀 들어올려서 그렇지 0.23%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등락이 심하고 최근의 변동성 여러분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혼줄이 가출할 정도로, 혼이 가출할 정도로 흔들어 버리는 장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던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 나오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선물도 그렇고, 현선물 동시적으로 동반 매도세 나와서 전일 장은 힘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 게다가 기관까지 매도하는 상황, 그러니까 더 코스닥은 출렁거림이 많았다.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 강하게 붙들어 놓으면서 선물도 매도 같이 넣으면서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코스피 그 차트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눌렀다, 그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나머지 종목들 뭐 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의 특징은 남북경협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낙폭 좀 많이 있었던 5G 휴대폰 부품 강세, 그에 비하면 아마 네페스에서 불순물이, 반도체 이거 공정에서 불순물이 나왔다라는 뉴스 가볍게 들었는데요. 자, 그것 때문인지 반도체 부품 관련은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 전일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제법 많이 올랐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도 조금 조정받는 양상,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한번 봐가면서 주식 투자 5개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5개명이라면 여기 닥터 K를 패러디해서 닥터 K 옛날에 팬들이 보내주신 건데, 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4개명이죠. 다섯 번째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이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주식 투자 오개명입니다. 아, 발음 버벅거려. 지지에서 사고요. 저항에서 팔고 수익을 잘 챙기고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여러분들 한번 메모 한번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으로 그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보죠. 자, 먼저 지지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종목이 SK 하이닉스거든요. 지지에서 여기 샀어요. 예전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상황이 지지권이지,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자, 저항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닥터K는 이렇게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은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내기 시작하면 관심권에 가지고 이렇게 돌파 초입에 잘안 사요. 눌려주면 첫 번째 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부분이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쌍초 탈출 팁 1이기도 한데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돌려낸 종목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에서 사라. 그게 대전제고요. 목표치까지 끌고 가고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그것이 첫 번째 제시하는 팁인데요. 자, 이렇게 지지권에서 사야지, 그죠? 밑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시면 안 된다. 지지에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사서 여기까지 16% 먹었습니다. 목표치 인근 와서 무너지는 오일선 깨는 상황 보이면 매도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매도. 여기서 오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자, 그것이 팁 3입니다. 매도에 대한 포인트. 수익은 잘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푹 빠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장기 투자한답시고 그냥 쭉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오일선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강세에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챙기기 위해서 청산 한꺼번에 다 던지진 않겠죠. 청산하면서 세게 밀린다 싶으면 다음 눌림목에 매수하기 위해서 청산을 하고 실제로 다시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자,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눌림목 매수 기법,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위에 상단에서 또 매도했다가 자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요. 그 매수 들어간 이유는 시장이 턴할 것 같고 분할 매수해서 여기 무너질 때 매도 전량 매도했고 잘 챙겨냈고요. 다시 반등 조짐 보이기 때문에 사 들어갔는데요.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는 분할 매수한다 했으니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사 들어가 무리 없다 생각하고 전일까지 일부 매수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님은 매수 단가 정도에 딱돼 있겠네, 그죠? 뭐 여기 정도에서 사라 그랬으니까. 자, 20일 지지권에 샀어요. 자, 별로 안 좋은 상황은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을 일부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눌려놓고 시장을 상승 못하게 눌러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지권이라서 20일 지지권이라서 샀습니다. 이평선은 가격에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뭐다? 뭐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탄탄하게 받쳐져 있으면 좋아요. 지지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좋아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현재 기아차는 저항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 가서 저항받고, 뭐야? 뭐다고요? 이평선 저항받고 튕겨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가면요.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본 들어 올립니다. 저항에 왔어요. 밀립니다. 그럼 또 쳐져야 돼요. 그런데 안 쳐지고 또 반등 시도. 그 다음에. 자꾸 안 밀리고 저항권을 돌파 시도 넣어줘. 이제 드디어 저항을 돌파합니다. 빵! 그리고 전일도 적당히 수도 배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지 저항, 그 다음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 잘 챙기고 까지 말씀드렸고 수급을 잘 봐라 그랬죠?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외국인이 비교적 파는 기조였습니다. 보이시죠? 좌측 하단 보이시죠? 기관은 좀 사오는 기조였는데, 이제는 외국인도 관심을 가지면서 슬슬슬슬 여기 보시면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 이겁니다. 우리 팀원들 중에 팔까요 하는 사람 있었는데 제가 팔아라 그러던가요? 아니, 노 그랬습니다. 왜? 수급도 좋고 여기가 모양이 저항을 받으면 밑으로 처져야 되는데 처지지 않고 돌파 시도가 자꾸 나오면서 수급이 호전되고 있으니 위로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전략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쁜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너무 수익 났을 때못 팔아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을 잘 챙기라 그랬지 수익 나면 무조건 챙기라가 아닙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제법 크게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목표치 가볍게 들어갑니다. 39,500원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43,000원이라 할게요. 39,000원이라 할게요. 그냥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원 그냥 쳐줍시다. 그러면 3,500원 갭이에요. 3,500원 갭. 여기가 목표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3,500원만큼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 46,500원이죠. 야, 이거 거의 똑 떨어져. 이게 눈으로 봐도 그냥 보이잖아, 거의. 그죠? 목표치가 이만큼 크게 남아 있는데 뭐 하러 던지냐 이거죠? 홀딩을 잘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했던 게 뭐다? 카카오. 이거 눈으로 익혀놨죠? 이만큼 이렇게 채널을 이루다가 돌파하면 이만큼 갈수 있다가 기본 이론이에요. 목표치. 그것을 달성한 게 카카오입니다. 15만원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15만원 왔습니다. 15만원, 16만원 간다고 제가 방송에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보면 돼요. 자, 대략 만원권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네. 그 목표치는. 그죠?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에 박스권 이룬다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점 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목표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목표치. 이렇게 목표치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조정 받고 다시 갔을 때 목표치 두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딱 2만원 갭이죠. 여기서 2만원을 더하게 되면 15만 7천원권 나오고요. 여기서 더하게 되면, 대략 14만 8천원. 그러니까 15만원, 16만원 목표치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5만원은 현재 달성한 상황이고요. 자, 16만원권까지 과연 다이렉트로 갈 것인지 다이렉트로 가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죠? 우리는 여기 음봉이 크게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해냈습니다. 수익 잘 챙겼죠. 목표치까지 왔고 15만원 목표치를 했고 15만원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리니까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목표치 인근에서는 흔들린다가 기본이거든요. 미련 없이 챙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선수급 몇분 계신데요. 매도 이후에 다시 올라타고 안 밀리니까 제가 시그널 제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본인 자유입니다만 매수해서 추가 수익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좀 밀렸어요. 어저께 또 적당히 잘 청산한 게 나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분봉 매매에 대한 개념도 이제 우리 팀원들은 거의 1년 다 돼가는 우리 팀원 선수급들은 이제 그런 닥터케이와 같이 분봉 매매도 이제 자유자재로 좀 구사한다. 상기님도 꾸준히 짧은 안목 말고요. 고민을 오래 한 만큼 검증도 좀 어느 정도 하셨을 테고 대학 들어왔다 생각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저뭐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식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이시잖아. 연구가 하루아침이 됩니까? 하루아침이 안 돼요. 어려운 거는요. 어느 정도 기본이 닦인 이후에는 그것이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수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경험들이 쌓여야만 비로소 초보를 벗어나고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되게 잘못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동안 같이 해요. 저도 무조건 저다 믿고 오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기가 내고인 싹쓸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거 15% 먹었거든요. 13만 3천원의 매수 단가입니다. 그리고 15만원에 매도했으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17,000원권 아닙니까? 그죠? 만 한 5천원 정도에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11, 2%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 현재까지도 들고 있는 우리 시청자도 계세요. 로즈님이라고 인증도 남겨주셨던데, 그죠? 와우, 그죠? 자, 왜쭉 들고 갈수 있느냐? 왜쭉 들고 갈수 있느냐? 목표치도 15만원이 나왔었고, 이 박스권, 지지부진한 박스권 때문에, 좀 지루했거든요. 그러나 이 뚫고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뚫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광고 게재, 그 다음에 증권사 진출,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괜찮은 상황,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자회사, 뭐, 그런 거다 차치하더라도요. 그런 상황,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수급, 수급.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이 핀테크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 통신사와의 융합, 그리고 화재, 삼성화재, 이런 보험사와의 융합, 그 다음에 증권사, 은행, 이런 쪽, 그리고, 심지어는 택시, 대리운전 등 전방위적으로 빅데이터, 무슨 빅데이터? 4,400만 명이라는 카톡 가입자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들이 연관 지을 수 있는 통신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하면서 수익성을 다변화시킨다는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 내국인은 사들은다 이겁니다. 그냥 싹쓸이 아닙니까? 그죠? 먼저 쏠라당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우리 팀원 중에.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익 좀 나면 팍가요 팍가요 자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안 돼요. 수익 났을 때 목표치까지 잘 끌고 가는 것도 홀딩 기법을 잘 이용하는 거고 잘 준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손절한 거는 없느냐? 있죠. 잠깐만요. 칼 손절 해버렸습니다. 자, 뭘 손절했는가 하면요. 셀트리온 칼 손절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15만 4천원에서 잘 끌고 왔습니다. 잘 끌고 왔고, 여기서 중간중간 매도했습니다. 저는. 매도하고 단타 매매 들어갔는데, 그죠? 우리 팀원들이 또 매수 매도 의견 제시해달라는 팀원들에게 제시한 맨 마지막 매수 타이밍은 19만 7천원이었습니다. 자, 뭐다? 여기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눌려줬으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19만 7천원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손절 라인은 240일 무너지고 만약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20일에서 적당히 멈추는 상황 보이고 반등을 할것 같으면 추가 매수하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20일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크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4분의 3 손절하고요. 전일 다 손절해버렸습니다. 자, 저는 손절을 3%. 4분의 3 정도는 3%, 마지막 물량은 한5% 가까이 해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왜? 매수의 이유가 240일에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에 완전 전환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게다가,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음봉이 크게 밀리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밀립니다.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았어요. 그죠? 수급이 안 좋아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밀어버리네요. 그죠? 자, 매도 위에 추가로 더 밀린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전략을 또 가볍게 드려야 되니까 18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자,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18만원이 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그 나중에 요거 먼저 그럼 해가면서 하죠. 자,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샀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평선 21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장대 뭐14% 빠졌어. 14%. 그런데 단순한 가격 논리로 20만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 여기 14만 원 밖에 안 하니까 싸다고 샀다 그러거든요. 샀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HLB는 여기 지지권이 있어서 여기를 지지하면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닥터케이가 바이오 핫세븐에 강의를 올려놨어요. 무조건 다 무너진다 안 했어요. 다만 여기가 깨지면 9만원까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일단 지지했죠. 전저점 지지했습니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제법 크게 반등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변곡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밀릴 수도 있고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HLB는 여기 20일 위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다시 상승 전환 가능한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좀 쉽잖아요. 여기서 너무 크게 밀렸어요. 그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서 강하게 돌아올렸어요. 그건 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요. 그래서 변곡이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주가가 움직여도 이상할 바 없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HLB를 가지신 분이라면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더 홀딩 가능하지. 밑으로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처진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라.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126,000원을 깨고 내려오죠?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밑으로 크게 밀려요. 9만원의 목표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시 여기서부터 그 폭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일일이 하진 않겠습니다. 미리 해놨으니까요. 앞방송에. 자, 여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지가. 그죠?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됐죠? 사서 그냥 사자마자 반토막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3일 만에 반토막입니다. 와. 멘붕 왔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적어도 진짜 사야 된다면 20일 지지권 여기서 살수 있는 여기가 사는 자리지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맨 마지막에 진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제법 양호하게 강한 상승 이후에 제법 양호하게 조정 받았고 그 다음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지 오르고 오른 단기간에 더블 가까이 오른 여기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자, 지지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주식 투자 5계명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상황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그 시장 상황이란 것은 이렇게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상황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을 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상기님은 어차피 맨 첫날이니까 적당하게 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적당한 상황이란 걸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크게 강하게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풀베팅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절반 정도 일단 사 들어가라. 게다가 KMW 정도만 한 100만 더 추가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강하게 안한 이유는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 판단.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 나오고 강하게 갔다 그대로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 의견 안 드렸던 겁니다. 그 시장 판단이 더 우선인 겁니다. 자, 다만 5,600계약인가 매도 때리다가 자, 막판에 한 3,000계약 이상 환매수 해주면서, 보이죠? 외국인 선물이 끌어당기면서 막판에 좀 당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것도, 뭔가 하면요. 해외 선물하고 너무 같은 궤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팍 무너졌다가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여기죠. 그죠? 날짜가, 시간이.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어쨌든. 자, 일일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외국 선물하고 미국 선물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다.
자, 지금 선물이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어요, 그죠? 미국이 양호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개장 이후에 종료가 6시에 끝납니다. 아침 6시에. 그리고 선물은 미국 선물은 7시에 마감합니다. 1시간 더 운영이 돼요. 그것도 영향력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땡기면서 끝냈잖아. 이렇게 1시간. 그죠? 이게 뭐 거의 보합입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땡기면서 끝냈어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5시에 끝나요. 그러면 한 2시간에 변동성이 더 아침에 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0.12에서 조금 더 올라서 끝났겠지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외 선물과도 우리나라 시장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야, 오늘 특강인데 제법 퀄리티 있게 설명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더 말씀드리죠. 자, 다시 한번 더 잠깐 알려드리자면 주식 투자 5계명, 닥터 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 칠판 모양입니다. 이거 스카이캐슬 패러디입니다. GGS 사고. 어디에서 사고? 빈츠님, 적어 보십시오. 안 바쁘면 바쁘실 거야. 주말이니까, 그죠? 그냥 들으십시오. GGS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 미련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이에요. 자, 강연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했는데, 서울 경기 지방에 구독자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비가 비쌉니까? 강의료가 비싸요? 자, 신청 두 분하고 계십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안철수 버전인데요. 자, 11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연회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강연회 오프라인에서 3시간짜리, 이거 120페이지짜리 필살기 강의안 취급하면서 강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석하십시오. 제가 강력히 권유 드릴게요. 그죠? 다른 뭐 강연회처럼 경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서 좋지 않으니 어쩌니 업종이 어떠고 저쩌고 그런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고 나중에 유료 회원 가입하라 이렇게 끝나는 강연회하고 다르다. 확실하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아, 닥터K가 예상하기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핀치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렸다고요. 자, 탄핵 이슈도 있고요. 민주당 주자들이 주지사 네 군데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공화당인 건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아무래도 독선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탄핵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주당 경선 후보와 여기저기 견주어봐도 지금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트럼프만의 그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아마 기업기 위한 이슈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잘안될것 같은데. Hello, Korea. I'm Trump. John is very good man. Xi Jinping is very good man. Everything is okay. Thank you.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중국과 미국 간에도 관세 철폐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달락, 그죠? 키워지려는 상황이고. 또 하나 뭐, 그러면 또 지적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야기 많이 하는 주가 부양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가 지금 신고가 하고 있으니까 말대로 됐어요, 일단. 마지막 하나. 노벨 평화상도 아마 노리려 할 건데,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 이거 딜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딜 반드시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남북 경협. 10월 5일날, 노딜로 끝난, 스톡홀름에서 노딜로 끝난 것 때문에 낙폭이 있습니다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인이 안 던지네요?
사두로네요. 저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반등 반드시 나올 거예요. 좀 물려 있습니다. 자, 짧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도 나고 나온 사람 있고요. 그냥 그대로 자금이 없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손실 중에 계신 분이 있는데 조금 중장기로 이건 들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짧게 대응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하려면 8만 원권이 단기 저항은 맞습니다. 8만 원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귀하차처럼 여기를 얼마나 자꾸 안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끊고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고 주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좀 이따 해볼 겁니다. 성기님, 괜찮았습니까? 닥터 K is very good man. Yeah. 아유.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안철수하고 이런 거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런 거 하고, 그죠? 닥터 K는 좀 재미를 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분봉 매매상의 스킬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자, 여기 5분봉입니다.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강의는 신청 안 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저쪽을 안 쳐다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지저항을 보자면요. 여기가 원래는 저항이었어요. 그럼 뛰어넘었죠. 그럼 지지가 돼야 되는데 확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를 자꾸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면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데, 그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최근에 매수 의견 많이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산 분들은 뭐 퍼펙트지 또, 그죠? 근 10%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도 남북 경협 나쁘지 않은 상황과 같이 발맞춰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여기 지지, 여기 저항. 저점을 자꾸 올리면서 이러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고, 추세선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여기 약간 삐져놓은 거는 인정, 그냥. 그죠? 그럼 똑바로 그립시다. 똑바로 그립시다. 요렇게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거는 상승 추세. 그리고 나란한 각도로 여기에 위치한 고점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러한 트렌드로 가다가 이걸 돌파해냈거든요.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77,800은 여기 것만 안 무너뜨리고 다시 추가 상승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러한 트렌드로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1번에 있는 채널에서 놀아야 주가는 더 좋고요. 밑으로 밀린다면 1번에 있는 상황보다는 좋지 않으나 그래도 77,200원 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여기가 장을 돌파한 지역이니까 지지받을 가능성 높을 거예요. 여기가 지지만 된다면 별 무리 없다. 20일도 돌파 다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돌파했고 눌려줬으나 다시 재안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권까지는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필라코리아는 지금 대한민국이 쇼핑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오프라인 할거 없이 자, 또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까지 광군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쇼핑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괜찮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자, 반복 계속되죠. 닥터K의 특기가 내지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중요한 상황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머릿속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고요. 자, 여기 상황을 보면 고점은 자꾸 낮춰지는 하락 추세였고 여기 구간부터는 저점도 올라가는 삼각 수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위로 뚫는 거 아니면 밑으로 처지는 게 수렴입니다. 수렴.
수렴의 특징이에요. 자, 위로 뚫었으니까 양호. 그래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그죠? 퍼펙트. 그죠? 사자마자 올라갔고요. 추가하고 안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입니다. 241의 저항이죠.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다른 분은 대답도 없으니까 상기님하고 1대1로 한다 생각할게요. 상기님, 여기 위에 이평선은 밑에 있으면 탄탄한, 이거 뭡니까? 안전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표현하기는 주춧돌이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왜? 여기 위로 줄 뛰기 하는 사람이 밑에 푹 빠져도 이렇게 그물망 같은 안전 그물망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빠져도 튕겨 올라오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그러나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이 시커먼 뭐 같아? 전기줄 같죠? 고압전류입니다. 머리 다 타요. 아, 요새 머리 빠져가 죽겠는데. 올라가면 여기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으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머리 다 타요.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기억이 잘 나겠죠? 자, 그래서 이평선에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흐름에서,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좀 유기적으로 매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공부할 거 천지입니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서 하루에 3개씩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유료 회원이라고 실렁실렁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혼나거든요. 제가 형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됐는데요.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조정 때 382에서 조정받으면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KMW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좋았는데 반등 시도 나왔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면서 50% 여기 상승폭의 절반까지 에서 반등하면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피보나치 보십시오. 피보나치. 자, 그래서 그것도 다 감안했고요. 적당하니 강한 추세에서 50% 지지 받았네. 오케이. 꼬르고 있었거든요. 닥터키는 한 번에 뇌동매매 안 해요. 딱 꼬르고 있다 샥딱 그럽니다. 레이저 준이 반가 반가. 땡큐. 어저께 제 생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뭐 생일 주간도 아니고 지금 생일 파티. 아랫께는 처갓집 식구하고 했고 어저께는 가볍게 그냥 했고 내일은 또 우리 본가 식구들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연예인도 아닌데. 아이고 미치겠다. 자, 그래서 긴 흐름으로 땡큐 2만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뭐, 케이크 선물했다, 이거죠? 땡큐. 여기서부터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니까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낙폭이 너무 심해. 낙폭이. 그냥 스트레이트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 낙폭이 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반등이 나와도 그대로 대밀리잖아. 준이. 그지? 여기에서 반등 한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반등 한번 못 나오고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좀 이따가 한번 짚어갈 KMW입니다. 그죠? 하락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등 나와도 그대로 대밀려요. 그러나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하락수에 돌파했으니 이제 끌고 가겠다. 이것은 시장 판단을 또 한 거거든요. 뭐다? 자, 최근에는 낙폭 과대했던 유통주들 내지는 마트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신세계 반등, 호텔신라 반등, 그 다음에 롯데쇼핑 강하게 반등, 이마트 반등, 그죠? 섬유의보, 그 다음에 백화점, 마트 이런 쪽 반등 나오려는가 보다. 그러면 휠라코리아는 어디입니까? 의류 아닙니까? 의류, 그죠? 패션 의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같이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자마자 올라왔어요. 일단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고 갈 거다 생각합니다. 치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뭐다?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데 기관에 매수세가 많아요. 기관에 매수세가. 그죠? 한쪽이라도 사 들어오잖아. 강하게 들고 가볼 만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58,000원권 여기 지지권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번에 치고 가면 베리 굿. 조금 뭐 왔다 갔다 해도
인정할 겁니다. 여기 박스권 안에 존재한다면 주가가 인정. 여기를 예상외로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잖아요. 베리 굿입니다. 강하게 갈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물량도 적당히 모아가면서 한번 좀 끌고 한 가보겠다. 자, 그리고 곧 수능이죠. 수능이 마치고 나면 게임 관련 산업들이 뭐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요. 이제 방학 아닙니까? 그죠? 게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이거 관심 가지고 있다가 뭐 짧게 끊고도 나왔던 종목인데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뭐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뭐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잘 얻어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이죠. 이거 못 샀어요 초반에. 왜? 뭐 시원찮아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좀 지지되면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무너지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시원찮네 하고 밑에 놔뒀는데 빵 띄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이 뭐다? 눌림목이잖아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상기님도 가지고 있죠. 몇천원 빠지긴 했는데, 그죠?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인정, 그냥 들어갈 만한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은봉이 좀 크게 밀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어요. 여기 20일, 60일에 지지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일단 들어갔는데 조금 처져버린다면 힘 없어지는 것이겠고요. 이거 처져버리면 추가는 가능하나 안할 겁니다. 반등 나올 때 그냥 끊어버릴 거고요. 여기서 잘 버티내고 월요일 날 강하게 한번 딱 이렇게 양봉 세우면서 반등 나오면 성공이거든요. 그거 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했다. 뭐 리니지 하면 그죠? 중독성 강한 종목 게임으로 뭐 정평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1등이에요. 게임의 1등입니다. 저는 1등을 좋아합니다. 1등을. 자, KMW는 자, 여기 강하게 갔다가 밀려버리는 여기부터 사 들어갔는데, 그죠? 시그널 산속에 있어가지고 늦게 봐가지고 한 1, 200원 더 주고 산 것도 있는데, 뭐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적당하고,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이게 5G의 주도주인데, 너무 세게 밀렸어. 이거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MSCI 편출입 관련돼서 조금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흑자 전환도 했다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조금 못 미쳤다고 이렇게 낙폭이 심해? 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면 그냥 사자마자 이거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다? 강하게 돌파했고 밀린 건안 좋고 여기 지지권에서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으니까 매수, 매수. 어저께 한 2회 이상 매수했죠. 자, 그 정도 상황이다. 반등 나오면 5만 한 4천원권. 5만 4천원권까지 반등 가능하고 첫 번째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조금 가다 밀려도 이거는 트레이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게 이제 핫 이슈입니다. 그죠? 뭐다? 여기서 딱 샀거든요. 사자마자 이틀 만에 7% 먹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 이게 똑같아. 틀립니까? 준이야, 여기 못살 만한 자리야? 21,700원에 사라 그랬다. 상기님, 못살 만한 자리예요? 아까와 똑같잖아. 이게 괜찮고 지지권에서 돌파.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거 눈에 익혀놓으세요. 눈에 익혀놓으세요. 이거 다 이렇게 탄탄하게 지지하고 여기 돌파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닥터K가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포인트 넣을 때딱 사. 그러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사자마자 맨날 깨지는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악하면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지 한번 보시라니까. 높은 이유는 이렇게 매수 포인트에서 딱 사하니까 높은 거예요. 샀다. 어떻게 됐다? 와우. 그냥 날라버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요 약간 쳐질라고 폼 잡았거든. 코스닥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코스닥이 휘청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수급은 코스닥 볼래요? 외국인 기관 계속 쌍끌이 매도야. 아, 적당히 먹고 챙기자. 적당히 먹고 챙기자. 7%딱 먹고 챙겼습니다. 그죠? 챙기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푹푹푹푹 여기서 한번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요거 다 깨지고 던집니다. 23,000 깨질 때 빠지기 시작하더니 푹 빠집니다. 푹 빠져요. 자, 여기서 다시 사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그죠? 1차 매수. 야, 요거 고민하고 있다가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박스권 이루다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게 안 밀리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저께 너무 좀 세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뭐 우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쿠팡에 투자한 손정의, 그죠? 펀드가 박살이 났다. 그런 소식 때문입니까? 너그 소식이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쿠팡이 휘청거리면 쿠팡으로 결제 들어오는 사이버 결제가 아무래도 인터넷 결제가 줄어들겠지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인지 전일 인터넷 결제 관련 종목들 상당히 낙폭 있었어요. 잠깐 보여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 섹터로 나눠 놓아야 돼요. 그럼 다 보입니다. 이거 그죠? 항공주들 날라댕기고 그죠? 자, 2차전지 어제 비교적 강세고 이런 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직도 방송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나눠놨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준이야, 나눠놨니? 핸드폰에 나눌 수 있다. 관심 종목 10개 정도 이렇게 탭으로 할수 있잖아. 나눠놔야 돼. 그러면서 돌려봐야 돼. 그지? 야, 이거 가르쳐주면 뭐 영업 노하우기도 한데, 뭐 어차피 다 퍼주고 있으니까. 1번 섹터, 이렇게, 업종 대표주. 관심 종목 1번. 관심 종목 2번.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5G, 휴대폰. 관심 종목 3번. 코스닥 시총 상임. 이건 2번으로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이거 보기 좋아라고 그래 놨고. 왜냐면 여기가 채팅창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심 종목 4번. 남북 경영. 이 섹터 5번. 야, 다 가르쳐주네. 그지?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와. 지금 관심 종목 설정법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가 라고 제가 방송 한번 올릴게요. 저도 여러분 조금 그런 제목 안 쓰는데 저도 여러분들 사랑 한번 받아 봅시다. 조회수가 그죠? 그리고 구독자 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되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 알차잖아요. 그죠? 내용 알찬 것 같다. 추측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야. 몇분 들어오는가 볼게요. 쌍방향을 원합니다.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재밌지. 혼자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방에 다 질렀다. No. 한번 사고요. 자, 끌어 당기니까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고 있고. 자, 여기 돌아서거든요. 이렇게. 그죠? 또 사고요. 또 사고요. 그죠? 그러면서 단가 플러스 났는데 막판에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비정상적인 상황 맞으나 자,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인터넷 결제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살려고 꼬르고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빠졌는데 N자 목표치만큼 빠졌죠? 들어올려요. 그리고 횡보 비슷하게 했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쿠팡 그 이슈 하나 때문에 크게 밀렸는데 그것 때문에 더 밀린다? 야, 조금 인정하기 힘들어요. 반등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 아래 꼬리 달면서 그죠? 내일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아래 꼬리 달았습니다. 다시 먹는 겁니다. 7%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는 상황 나온다.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월요일날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어요. 자,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 여기 올라타기 전에는 카카오하고 비슷해. 볼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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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다 됩니다. 워낙 많이 봤거든. 20년 동안 미친 듯이 봤어요. 이거 너무 똑같네. 아까 한번 쳐졌다가 올라가고, 그죠? 카카오 이랬을 때 지지부진하다 생각했죠. 날라갑니다. 날라가. 드디어 이렇게. 그죠? 한국이 볼래요? 야, 여기 너무 비슷해. 가다가 한번 휘청했잖아. 근데 대번 떨어올리잖아.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것이. 그죠? 강한 종목은 여기서 리바운드 나오는 이것이 힌트예요. 한 번에 죽지 않겠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데 캡처를 하나 할까? 그래서 이게 팁 9에요. 팁 9. 추세 좋게 가던 종목이 갑자기 쇼크로 한번 빠졌을 때 세일을 잡아라. 여기 사니까 올라가는 건 성공 아닙니까? 그죠? 이거 팁 9에요. 팁 9.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1번 힌트, 2번 힌트, 3번 힌트까지. 그죠? 이거는 강의 자료로 해야 되겠어요. 내용이 좀 괜찮네. 강한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것이 9이고요. 1번에서 쳐졌으면 저 죽어야 되는데 2번으로 반등 2번으로 반등. 그리고 3번처럼 단기 박스권 돌파. 야, 준이야, 너 강연에 안올 거야? 아직까지 안 올렸던데? 그날 뭐 바빠? 11월 23일 날? 형이 서울 뭐 자주 안 간다. 자주 안 간다. 이렇게 자세하게 코앞에서 이야기해 줄 건데 안올 거야? 자, 이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요. 뇌동매매인지 아니면 이 개별 악재인지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개별 악재는 아니거든,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그렇다면 막3% 4% 빠지니까 이거 올라갔을 때못 팔았던 사람들이 막 던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막 6% 7% 빠지니까 쫄아가지고 던지는 뇌동매매도 포함됐다 생각하거든요. 뇌동매매를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 그죠? 그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뇌동매매 하시면 안 돼요. 꼭대기 따라가는 것도 뇌동매매거든요, 그죠? 이건 팁 9. 팁 9. 한 고기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120페이지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맛보기 한번 보여드릴까? 닥터케이는 실렁실렁하고 억수로 싫어해요. 닥터케이는 미친 듯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한번 하나 하면. 지금도 한 1시간, 지금 1시간 하고 있네. 그죠? 녹화. 야, 녹화해가 내좀 주라. 진짜 난 녹화해야 돼. 내 거하고 니 거하고 같이 해라 그래. 그 대신 돌리면 안 된다. 돌리면 혼낸다, 진짜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강의해주면 머릿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머릿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20년 동안 핵심 필살기만 여기 남겨놨어. 그죠? 이거 시중에 파는 책하고 비교가 안될 겁니다. 왜? 닥터케이는 누구보다도 실전 경험이 많거든요.
극에서 시장에서 깨져가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체득한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반드시 오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앤디포스 이거 7천원 간다 그랬거든요. 7천원 왔어요. 그리고 밀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빠른 매매를 못 해본 분들은 잘안 되는 겁니다. 우리 팀원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인격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빠른 걸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로. 진짜로. 판단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말리고 싶어요. 나중에 들으실 거잖아요. 말리고 싶어요. 밑으로 처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제가 옆에서 그래도 코치 해줘가지고 그나마 낫죠. 그죠? 아, 안 됩니다. 진짜 못해내요. 참으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 여기 7천원가 밀리면 던져야 돼. 가지고 있는 거. 팍팍팍팍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죠. 그죠? 이런 것도 제가 시그널 날려서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시그널 만약에 안 날린다면 if 그죠? 제가 안 날린다면 이거 다 두드려 맞을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돼. 너무 바다닥 끓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입니까? 근데 안 죽는다 그랬어. 이날 딱안 죽는다 그랬어.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이날은 되게 안 좋았고요. 그 다음날. 여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렸는데 들어올리잖아요. 좋은 겁니다. 추가로 더 가면 더 양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7천원 갈수 있어 보인다. 7천원 왔어요. 그리고 밀립니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왜안 좋을 것 같아요? 강하게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부위, 여기 고점 부위에서 음봉을 밀리죠. 밑으로 처지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살나요? 10%까지요. 10% 하루에. 그죠? 준이가 형한테 반하는 이유는 이러한 끝내주는 주가 흐름에 대한 예측력 때문이지 않을까? 응? 던지라고 난리 부르스잖아. 필승님 던져야 돼, 던져야 돼. 뭐 빠지잖아. 형이 20년 봤다고, 20년. 20년 봤다고, 20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닥터K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선물 옵션 트레이더. 이거예요, 이거. 그죠? 크루도일 요새 안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막 바다다닥 끓인 거 이거 하기 때문에 저 정도를 커버 해낼 수 있지.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 커버 못해요. 커버 못합니다. 이렇게 바다닥 끓인 거 못해요. 정신줄을 갖추라는데. 그죠? 자, 오늘 또 열강 한번 해봤습니다. 아, 주식 투자 5개 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가? 이 방송을 10번, 20번, 30번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주 알차네. 목표치 산정법, 피보나치 지지대,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 홀딩, 시장 판단, 그 다음에 해외 선물과의 연관, 야간 선물 옵션. 와우, 진짜 많이 했네. 지지저항 추세 다 했어 지금. 그죠? 엑기스에 엑기스. 우리 쭈니가 좋아하는 엑기스. 아이고 참.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가? 타이틀 저한 번만 딱 쓸게요. 아, 저도 그죠?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그런 거막 쓰던데. 그지? 한번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다음 주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야, 형이 20일 매치 되니까 이번 주 올라간다. 이것도 뭐 퍼펙트 아니야. 아니, 어떤 놈이 여기 밑에서 다음 주딱 올라간다 그래. 뭐, 그냥 조금 올라갔냐? 미친 듯이 올라갔어. 야,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폭 나왔다? 20일 날짜 매치 되네. 다음 주에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아닙니까? 그죠? 그죠?
창석.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고 있다. 녹방 올릴 건데, 뭐. 그죠? 창석. 뒤늦게 들어왔는데, 한마디만 딱 형이 조언할게. 수익 난다고 자꾸 너무 빨리 팔려고 하면 안 돼. 조바심 가지면 안 돼. 응? 채팅방에서 이야기 알려다가, 무안해 할까봐,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다. 더 무안하겠지. 아이고, 미치겠다. 조금 수익 나면 못 팔아가 안다라면 안 돼.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창석, 너 스타일이면 여기서 벌써 던지고도 남았겠네. 이게 종목이라면. 더 끌고 가야 된다니까. 목표치가 있잖아, 목표치가. 근데, 좀 플러스 나면, 던질까요? 조금 마이너스 나면, 빠지네요. 앞으로 금지, 오케이? 창석, 금지. 눈물 쭉쭉, 이런 거 금지. 부정적인 거, 이런 거 금지. 장난 비슷해도 그런 거다 금지. 긍정적인 거. 야,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할수 있어요! 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다른 멤버들도 흔들립니다. 다른 팀원들도.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건가? 던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심리가 요동을 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닥터K 팀원들 중에는 다양한 업종군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자동차, 유통, 제약, 프랜차이즈. 야, 좋아요. 운수. 그죠? 등등등등. 교육도 있네. 그죠? 점점점점, 그죠? 다양한 멤버들이 속속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너무 많이 날려주다시피 할 정도로 세세하게 장중 풀타임 케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파라 그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잘 잡게 해드리려고 실시간으로 첨부 리딩해요. 그럼 제가 피곤하겠죠? 다른 유료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2134 매수, 2146 매도, 손절은 2130, 130 이탈. 끝! 없어요, 없어. 근데 그림 그려가지고 일일이 캡처해가 다 날려드리고, 여기가 사야 되는 자리, 여기 지지 자리, 동그라미 치가 다 날려드리고 하지 않는다. 성격상 대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성격상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케어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 같이 해요. 맨 마지막에 발음이 좀 그렇네. 애드님 반갑습니다. 우리 바이오 선수 들어오셨네. 그죠? 자, 그래서 음봉으로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지지선을 꺼보면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확 무너졌으니 여기 가니까 저항의 역할을 했어요. 잘못 넘어가요. 그러나 강하게 넘었어. 그럼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했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 2130 지켰어요, 일단. 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강하게 반등 만약에 한다? 베리 굿입니다. 그거 딱 판단하시면 돼요. 밑으로 좀 처진다. 가능성도 있어요. 2100만 지켜내면 일단 돼요. 그죠? 모든 이평선 이제 다 밑에 깔아놓는 뭐다? 탄탄한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밑에 밀려도 매수세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로 산을 매수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박살나는 상황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투자 그래도 웃으면서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다음 주 진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닥터K는 방송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방송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침에 새벽 방송 위주로 여러분들께 조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설정해 놓으십시오. 방송 내용 좋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슈퍼챗 쭈니 2만원 땡큐.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닥터K에게 도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